색작을 엄청 빡세게 하진 않지만 IPS는 또 쓰고 싶고 그러면서 게이밍을 조금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할 수는 있습니다. 이 정도 저가형에서 살 수 있는 중소기업 모니터가 꽤 없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정입니다. 오늘은 모니터를 한 대를 들고 왔습니다. 저번에 들고 왔었던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렸지만 크루이 모니터 있죠. 그 모니터랑 스펙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완전 동일 제품은 아니더라도 동일 패널이 들어간 제품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. 요거는 이제 MSI의 G244F 제품이고 해상도는 FHD의 170Hz 래피드 IPS 패널을 탑재를 하고 있고 뭐 1mm 세컨드 뭐 등등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베스트 IPS, 래피드 IPS 이렇게 해가지고 패널이 적혀있고 FHD에 24인치의 고주셀 거기다가 밝기 스펙이 250칸델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. 근데 크루이 그 모니터도 대책도 그랬었지만 실제 표기도 250칸델라였었죠. 이 친구가 응답 속도가 그 친구보다도 조금 더 빨라가지고 저가형 중에 추천할 만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뭔가 그때보다 좀 더 알찬 느낌? 어댑터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요. 12V 3A, 36W, 기타 이런 부속들이 있고 DP 케이블 하나, 모니터 바닥 위아래 조절되는 거고 좌우나 높낮이 조절 같은 건 없는 일반적인 틸트, 그냥 저가형 스탠드입니다. 와이드 컬러 가뭇. 와이드 컬러 가뭇이라는 건 보통은 그 DCI-P3 막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때 그 친구도 세격 자체가 넓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동일 패널인가 본데? 일단은 모니터 안 장착하는 거는 쉽게 돼 있죠? 그냥 꽂으면 되는 75 배사홀 있고요.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나사 두 개를 체결하는 방식인가 보네요. 나사 두 개를 체결을 한다는 건 드라이버를 써야 되니까 조금 귀찮다는 의미. 이렇게 모니터 스탠드가 장착이 됐고요. 단자 구성 자체는 DP 하나, HDMI 두 개, 그리고 오디오 포트, DC 전원 포트 탑재가 돼 있고요. 한번 계측을 해보도록 합시다. 뭐가 좀 많죠? 저 혼자 모든 벤치마크를 다 하다 보니까 어수선합니다. 제가 영상을 아직 안 올렸지만 모니터 벤치 거의 막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최근에 여기가 지금 추가적으로 모니터 인플렉 측정하는 장비도 그 클릭으로 수동으로 막 제작을 했었잖아요. 근데 수동 말고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별도의 장비를 제작을 해뒀습니다. 일단은 모니터 옵션이 120Hz까지 있고 밑에 PC 쪽에 내려오면은 165Hz, 144, 85Hz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. 지금 밝기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어두워요. 프로 모드 절약이 켜져 있는데 사용자 그래도 좀 밝아 별로 안 올라가네요. 100으로 오버클럭 설정이 있겠죠? 여기 이제 HDCR? HDCR은 무슨 옵션이야? MPRT 아 블랙 프레임 인서션 그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근데 사실 기본 밝기가 250 수준인 애들은 이런 거 켜면 밝기 200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못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응답 시간은 기본이 빠르게로 세팅되어 있네요. 가장 빠르게 보통이 있고요. UFO를 한번 봅시다.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잔성은 TN 패널 빡센 애들 한 2mm? 뭐 이 정도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4? 같은 그 정도 느낌? 가장 빠르게는 눈으로 봐도 역잔상이 많이 생깁니다. 그리고 보통은 엄청 많이 늘어지고요. 기본을 빠르게로 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빠르게로 아마 쓰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대충 눈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. 자세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따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벤치마크 전부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. 배치를 딱 하면서 느낀 건데 딱 생각했던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색 부분부터 보시면은 크루이 243이랑 거의 그냥 똑같아요. 기본적으로 sRGB 색역이 아니고 DCI-P3 기준 색역을 만족을 하고 블루 컬러만 안쪽으로 들어있어요. 색 재현율 자체도 퍼센트로 봤을 때 뭐 사실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색 정확도 부분도 아무리 봐도 그냥 똑같은 패널인 것 같죠?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결과를 보시면 색 온도 부분도 둘 다 뭐 비슷하게 6500K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쿠루이가 조금 색 온도가 살짝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찍을 때마다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또 6500K 가깝게 벤치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감마도 모양 자체가 위로 갔다 가
뭔가 이렇게 꺾이는 그 모양 자체도 상당히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우려했던 밝기 자체도 250 칸델라 수준으로 두 개의 제품이 모두 비슷하다.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명암비가 프로이 제품 1100:1 수준이었고 이 제품은 1000:1 수준인데 패널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명암비가 조금 확확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블루 컬러가 틀어지기 때문에 색 정확도 부분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평균 수치만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오긴 하는데 좀 튀는 부분이 많이 튀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사실 뭐 색 작업하는데 좋은 제품은 전혀 아닙니다. 그리고 패널 균일도 자체도 진짜 쿠루이랑 비슷해요. 이게 30% 화이트에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00% 화이트로 가시면은 패널이 울긋불긋한 게 비슷비슷하죠. MSI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? 근데 요거는 뭐 개체 편차라고 봐도 될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을 테스트하게 된 이유라고 봐야겠죠. 게이밍 성능 부분을 보시면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이 친구 오버로 드라이브 옵션이 여러 개 있었는데 패스트를 저는 쓸 것 같습니다. 평균 3.7ms에 최대 8.2ms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죠. 뭐 좌측 하단 자체가 약간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한데 오버슛 자체를 보시면은 좌측 하단 부분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게 보이죠. 근데 오버슛 최대치도 13%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. 패스터 최대 옵션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됩니다. 평균치가 무려 2.8ms. 좀 괜찮은 TN 패널들급 수준까지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버슛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 실사를 했을 때는 역전상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값입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한 패스트 값하고 쿠루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쿠루이 같은 경우는 평균 4.3ms의 최대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. 전체적으로 응답 속도가 분포해 있는 모양 자체가 상당히 MSI 제품이랑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MSI가 그래도 중간에서 좌측 하단 부분이 살짝은 조금 더 오버드라이브가 어겨진 걸로 보이고 쿠루이 자체는 사실 그냥 딱 중간을 갈라가지고 좌측 하단은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버슛으로 봤을 때는 사실 쿠루이는 너무 특정 부분만 과하게 들어가 있다. 평균도 그렇고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동일한 패널인지는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동일한 패널인 것 같은데 오버드라이브 튜닝 자체를 MSI 쪽이 조금 더 잘 해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쿠루이는 제가 세팅을 했을 때 165Hz까지만 설정이 가능했어요. 주사율이. 근데 이 친구는 170Hz까지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. 사실 뭐 큰 차이 아닙니다. 144랑 165도 엄청 큰 갭 차가 아닌데 5Hz 수준의 차이면 차이든 난다?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과연 이 MSI 제품을 살만한가? 그 전에 쿠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 언더에서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니터라는 것 자체가 초기 불량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특히 중소기업 제품들이 불량률이 좀 높거든요. 그런데 AS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초기 불량만 높은 게 아니고 그냥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불량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. 근데 사실상 쿠팡 초기 반품을 제외하고는 그냥 AS가 없다시피 한 거니까 10만원 언더라고 해도 좀 추천하기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국내 제품이라서 AS는 되지만 179,000원이거든요 사실상 쿠루이 두 개 살 돈 저는 AS를 감안을 하더라도 두 배 가격은 좀 세요. 용납 가능한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건 한 30% 정도 비싼 거.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50% 정도 비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두 배면은 사실 그냥 고장나면 하나 더 산다는 생각으로 쿠루이를 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사놓고 쓰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하나 고장나면 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. 물론 그 오버드라이브 튜닝이 MSI 쪽이 소폭 더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뭐 엄청나고 좋다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다. 이 정도 스펙에 밝기가 300 칸델라 수준을 나왔으면 179,000원?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밝기가 250 칸델라 제품군인데 나머지 수준이 이 정도 높더라도 이 모니터는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. 밝기를 이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으면서 색작을 엄청 빡세게 하진 않지만 IPS는 또 쓰고 싶고 그러면서 게이밍을 조금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할 수는 있습니다. 이 정도 저가형에서 살 수 있는 중소기업 모니터가 그냥 없어요. 물론 한 20만원 딱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살짝 위까지는 응답 속도는 소폭 부족할지언정 적어도 밝기라든지 색 나머지 스펙이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물론 그런 애들도 DCI-P3 기준 색역을
만족하지 못합니다. 전부 다 sRGB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얘도 한 단쪽짜리 DCI-P3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20 정도까지 가는 선의 제품들이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거는 뭐 나중에 테스트하면서 다른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,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MSI의 G244F 리뷰였고요. 중소기업들 제품을 점점 하나씩 리뷰해보고 있는데 저가형들이 사실 괜찮은 게 찾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어디 하나 나사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. 정말 좋은 제품을 찾기 전까지 저는 계속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,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. 난쟁이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